저희가 지금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익숙해요. 근데 누군가가 트라우마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기는 또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우리 또 센터장님이 필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히 뭔가요? 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익숙하게 알고 계세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보편화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진짜 뭐지?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정신 질환이 있는 거야? 병원에 가야 돼?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트라우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트라우마는 정신 질환이다? 아니다? 전 질환이다. 네, 질환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 네. 답을 늦게 하신. 네. 네. 정신질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트라우마 단계는. 근데 그게 네. 어쨌든 나쁜 기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어떤 사건도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상처를 받아서 네, 정말 병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전에 이런 걸 겪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한 번 겪어서 또다시 겪게 되면 그건 충격이 더 커지게 돼요. 예, 그래서 예, 빨리 치료할수록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나 예, 이런 어른들, 노약자들, 여성들은 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예, 이 치료를 빨리 받지 않으면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 남은 생애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문제다. 개인이 해결만 하면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만 잘하면 딱 된다. 딱 보니까 아니다네요. 아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질문을 드렸는데 개인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예, 그다음에 사회, 예, 국가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네. 두 번째 그 영화가 그 시소인데 네. 그 40살에 이제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 이동우 씨, 개그맨 이동우 씨하고 네. 이동우 씨에게 눈을 주겠다는 한 그 근육병 환자의 이야기인데 오케이 바리, 직진 또 50도 오케이 바리 네? 우리가 살짝 오르막이야 이제 오르막이야? 살짝 또 50 이동우 씨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장애를 극복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우리 보고 그걸 강요하느냐라고 하는데 트라우마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런 거 보면.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는 네, 사건이 생기면 바로 나타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아까 네. 뭐 사후에도 나타날 수 있죠. 너무 많이 해주시고. 답을 다 네. 말해주시고. 트라우마는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 달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1년, 더 나가서 10년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3 이제 그 유가족들, 피해자들을 보게 되면 네, 꾹꾹 눌렀다가 다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네,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예, 아실 필요가 그럼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네. 트라우마가 잊혀진 건가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누르고 있고 잊혀진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으로 이제 계속 갖고 있지만 누르는 거죠. 말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금기시 되어 있어서 예, 그냥 꼭꼭 숨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서부터 예, 쌓였던 게 팍 폭발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트라우마 치유법은 사실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시기가 좀 빠른 게 좋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해줘야 되고 옆에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자, 트라우마를 이제 겪게 되면 이 뇌 중에 두 군데 이제 이상이 생깁니다. 이제 해마.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해마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치매 환자들도 이렇게 해마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작아지고 기능을 못하니까 기억도 잘 안 되고 뭘 학습도 안 되고 멍하고 네. 인지장애. 인지장애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편도체는 감정을 다스리는 곳인데, 공포, 불안, 뭐, 반응들인데, 이게 이제 마구마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갑자기 불안했다, 갑자기 우울했다, 갑자기 울었다, 웃었다,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소설 속에 보면 순이 삼촌이 사실은 저런 상황이거든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뭐 무슨 소리가 들려 이러면서 뛰쳐나가시고 이런데 아 그거는 그냥 소설을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다. 콘텐츠 안테나. 저희가 또 뭐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4.3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뭐 4.3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왜 이게 더 심각한 걸까요? 네. 사실 사건 사고는 금방 해결되고 복구하고 뭐 하면 되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2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하게 있고 이걸 통해서 삶 자체가 영위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게 계속 묻혀두고 왜곡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감춰뒀던 게 일어나니까 트라우마가 훨씬 더 크고 다양하고 힘겨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자제라든가 그렇죠. 레드 컴플렉스라든가 뭐 어떻게 나가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능력뿐만이 아니라 생존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일단 트라우마하고 너무 다른 거죠. 네, 제주만의 제주 도민만이 겪는 이런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연자제 하면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갑오개혁 이후로는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4.3에 다시 그게 등장이 됐어요. 그렇죠. 전혀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봉건왕조 봉건시대의 아주 나쁜 폐해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 사극을 보면 대역죄인을 지은 사람에게 뭐 삼족을 멸하라 어쩌고 하는 것이 바로 연좌제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의 친족이나 가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같이 처벌받는 게 연좌제거든요. 근데 4.3 그 당시에는 처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연좌제는 바로 장래를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자기 아버지가 또는 형이 군경 토벌대에게 희생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직 진출이 좌절됐어요. 그 당시에 월급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그런데 이런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출세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신원조에 걸려서 막혔을 때 심지어 고시에 패스했어요. 사법고시에 패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그 신혼조회 때 우리 아들이 고시에 패스했는데 신혼조회 걸려서 면접 때 최종 면접 때 이제 불합격 처리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 멀지 않은 오래전 아닌 그런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술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심리치료 중에서 미술치료를 진행했을 때 너무 놀라웠던 건 이분들에게 4.3의 피해자들을 보면 연령대가 21세에서 30세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10대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72년이 지났고 다 잊혀졌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10대 그때 기억들을 너무나 자세히 잘 그려준 거죠. 이제 작품을 좀 보시면서 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 이 그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도 이제 10대였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죽었죠. 예, 죽으셨는데 여기 보면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잘려져 있는 것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게 다 붉은색의 피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동굴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잔혹하게 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두 사람 보면은 너무 놀라고 너무 어이가 없고 그다음에 온몸에 이렇게 피 자국이 있었던 걸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예, 불타고 있고 끌려간 사람들. 사실 사람이 가장 많은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네. 융은 뭐라고 했냐면 이 모습을 보고도 자기가 어떻게 구해줄 수 없을 때 아. 예,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봐야 될 때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10대이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구해주거나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많이 죄책감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